오케이. 한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다? 흰코끼리에 대한 글들은 되게 많지, 그치? 내용 요약 1번. 흰코끼리라는 말은 수업이 실제 가치를 같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게 사용된다. 2번. 이 표현은 준비한 흰코끼리가 세상 모든 표현과 다른 역사들에서 유래한다. 3번. 이런 글도 왕들에게 있어서 종종 복수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자, 흰 코끼리는 희소가 지성 때문에 되게 신성하다고 여겨지거든? 흰 코끼리 나못본것 같아요.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시기하니까 왕이 소유를 하게 되잖아, 그치? 왕이 흰 코끼리를 키울 때는 국가 재정으로 코끼리를 키우니까 돈, 뭐, 충분히 감당하잖아. 근데 어지간한 귀족들이나, 뭐, 부하 직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왕만큼 돈이 많은 거 아니잖아, 그치? 가끔 왕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해요. 그러면 그 코끼리를 죽이면 어떻게 돼? 이거 왕이 준 선물을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야. 아, 왕이 준 선물을 소중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코끼리가 또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일을 못 시켜. 아무 쓸모가 없어. 뭐만 하는 거야. 그냥 잘 먹여야 돼. 관리 잘해야 돼, 건강하게. 그냥 앉아서 아무 실효도 없는 일에 돈만 계속 쓰게 만드는 거지. 결국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야. 왕이 고대에는 이렇게 이제 신하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신하에게 복수의 그 수단으로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 파레이즈는 네, be used to, 오늘은 describe, 의사가 object, 미 consider A, B, 오히려 길을 생각하다 omen, 지 징조. 진정 Disaster, 고뇌 appear, 오늘처럼 보이다 in reality, 실제로 careful, 불보다 over time, 시간이 흘렀어 unless, useless, 쓸모없는 stand out, 부질없어 cost of ownership. 소유했다는 그 비용 그렇지. Actual value. 실질적인 가치 Afford. 오늘의 예의선 displaced, 불편 ruin. 망치다 그런 얘기지. 파탄 내다 그런 얘기지. receiver는 오케이. 또 본문 5 들어가 봅시다. 더 프레이즈 문구가 있는데 흰 코끼리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be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유지동사의 쓰임이지, 그치? 뭐뭐하기 위하여 쓰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be used to ing로 바꾸거나 그냥 used to describe라고 나오면 잘못된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흰 코끼리라는 문구는요,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근데 어떤 물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물체냐? Whose cost of ownership? 그 물체의 소유 비용이 더 큰, 여기 whose cost of ownership?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 이거 그냥 단어들 다 주고, 이 후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라 그러면 이 문장 완성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서술형으로 잘 외워야 됩니다. 이 선생님하고 내가 서술형 다 줬는데 최소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그 찍어준 부분들은 다
형광색 표시 해갖고 왔어야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까지 저거 단어 쓰는 거다 해갖고 와야 된다. 다시 갈게요. 어떤 물체? 그 물체의 소유 비용이 실제 가치보다 더큰 그런 물체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문구가 흰 코끼리다라는 얘기죠. The story of the phrase, 그 문구의 역사는 comes from 어디에서 유래한다? Thailand and other Asian countries.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유래하는데 태국이나 이 아시안 다른 국가들은 어떤 곳이냐? 희귀한 흰 코끼리가 were considered 생각되어지는 뭐라고? Holy 신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유래합니다. 됐지요? 관계부사 where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타일랜드와 other Asian countri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다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People believed. 거기 대시 생략된 거죠. 사람들은 믿었어요. 뭐라고? 그 동물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라고 믿었다. 이런 얘기지. When they died, 그흰 코끼리가 죽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의 징조라고 여겼어요. consider가 나오면 오형수 동사지 consider A, B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forever owned a white elephant 누구든지 흰 코끼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코끼리가 죽으면 재앙의 징조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had to make sure 확실하게 해야만 됐다 이거지. 뭐를 확실하게 해야만 됐어? 여기도 sure 다음에 that 생략된 거예요. 이 코끼리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최고의 주거 시설을 가지고 최고의 보살핌을 얻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왕이 유일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어떤 유일한 사람이야? Rich enough to afford them. 그것들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부유한 유일한 사람들이 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Ancient Kings 고대의 왕들이 started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어? Giving the white elephant 흰 코끼리 주는 것을 시작했어. 근데 이 코끼리를 뭘로 주는 거야? 선물로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They were displeased with. 여기도 they 앞에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그들이 기분이 나빴던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흰 코끼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This appeared to be a great honor. 이것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appear도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동사고, appear는 뒤에 투정사만 나올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in reality, 실제로는요, caring for the white elephant, 흰 코끼리를 돌본다는 것은 would bring financial ruin. 뭐뭐 하곤 했다? 가져오곤 했다는 거죠. 뭘 가져오곤 했어요? 재정적 파멸을 가져오곤 했다는 거지. 누구에게? The receiver of the gift.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정적 파멸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코끼리가 뭐좀 많이 먹나? 그렇죠? 맨날 풀떼가 먹을 순 없잖아. 과일도 먹여야 돼. 엄청난 장을 먹잖아요. 아무 생산성이 없는데 돈은 계속 써야 돼. 건강관리 잘 시켜야 돼. 거덜나게 만드는 거지. 겉으로는 굉장히 어우 왕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 받은 저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저 희귀한 걸.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너 엿먹어봐. 이런 거가 돼버리는 경우지. 그래서 흰 코끼리라고 하는 말이 실제 가치는 없는데 소유 비용은 너무나 센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표현 많이 쓸수 있습니다. 흰 코끼리 이런 것들. 흰 코끼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그렇지? 보통 우리가 누가 차를 선물로 준다. 차 선물로 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너 차가 비싸면은 1년에 차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 선생님 차는 20년이 다 됐는데 보험료가 100만 원씩 나와 1년에. 아세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료야.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차가 더 비싼 거잖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차 공짜로 줄수 있어. 돈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차 내가 운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모셔놓잖아. 그래도 보험료가 100만 원씩 나간다고. 비싼 외제차 같은 것들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흰 코끼리 같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빨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